여러분, 세종은 그 당시 백성들의 인권 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뭐 삼심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1심, 2심, 3심. 요즘 또 우리 흔히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3심제가 적용되는데요. 이런 3심제도의 어떤 초석을 닦은 왕이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그 사실은 이 최근에 이제 일부 알려졌습니다만은 세종시대의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줘요. 출산휴가. 오, 이거 대단하다. 지금 또 우리 뭐 그렇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와서 육아휴직이 실시되긴 했지만 정말 이 최근의 일인데 바로 세종시대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여지는 최하계층의 신분인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를 했습니다. 이 세종시대에 처음 100일로 부여된 출산휴가가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보면은 출산 전 30일, 출산 후 50일 해서 총 8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가 되었습니다. 이런 면모를 보면 정말 그 사회적으로 가장 그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노비들에게도 정말 이제 그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했던 세종대왕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노비는 최하층의 신분입니다. 그래서 매매의 대상이 되고 그 노비의 신분은 뭐 계속 세습되면서 그 양반가나 관청에 예속되어 있었던 그런 정말 그 불우한 위치에 있었던 그 신분이었고 이 노비는 1801년에 순조 때 공노비가 즉 관청에 있었던 노비가 해방이 되고 1894년 갑오경장으로 사노비가 해방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집니다. 노비에 대해서도요 이 최근에 했던 드라마 여러분들 아마 추노라는 드라마 아시죠? 그 드라마 보면은 막 노비가 복근 또 있고 이러니까 아 나도 노비가 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노비로 태어나면 불우합니다. 노비는 정말 최하층의 그 신분이었고 그런 노비에 대해서도 정말 따뜻한 애정과 인권을 보인 세종대왕의 모습은 매우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. 이처럼 세종시대는 그 시대 정신인 자주, 민본, 실용 정신을 그 자신의 그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신 왕이셨어요.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업적들이 생산되고 또 편찬물에 있어서도 뭐 상강행실도라든가 뭐 농사직설과 같은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요. 특히 이 상강행실도 같은 경우는 훈민정음이 편찬되면서 언해본까지 만들어요. 상강행실도는 유교의 윤리 이념인 충이라든가 효, 열, 열려라 그러죠. 이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런 책도 재밌어요. 조선시대도 다 이런 유교 윤리 같은 거 보급하기 위해서요. 지금도 우리 그냥 책으로 쓰면 재미없죠. 그죠? 그럼 어떤 장치를 동원하죠? 만화적인 요소를 쓰죠. 그래서 상강행실도라는 그림에서도 그 효자나 그 충신이나 열녀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. 그래서 뭐 아 나도 이렇게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. 여기에 더해서 세종시대는 이런 책들의 언해본 한글로 그 음을 달아줌으로써 백성들이 유교윤리를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.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모든 면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났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신 왕 세종이셨지만 그건 세종이 정말 아, 대단한 왕이다. 우리 또 정말 많은 자리 집회에서도 늘상 이 접할 때는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까지 자리를 잡으셨죠. 그래서 항상 친근한 왕으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만 보는 점이 많은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점도 많았습니다. 보면 세종대왕이 결국 왕으로 오르자마자 누가 그 처형을 당하죠? 세종대왕의 장인이셨던 시몬이 처형을 당하고 장모는 노비로 그 전락을 해버려요. 관노비가 돼버려요. 이 세종대왕도 세종이거니와 그 부인 소원왕후 심씨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? 그 자신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참혹한
그 형벌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런지 소원왕후 심씨는 불교에도 상당히 심취해요. 뭔가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좀 더 이제 그 이 내세적인 곳에서 그 위안을 찾으려는 그런 뜻이었겠죠. 그런 그 세종은 좀 가족 사회에 있어서도 불행도 많았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세종이 그렇게 사랑했던 맏딸 정소공주라는 그 딸이 정말 그 세종대왕보다 먼저 돌아갔어요.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그 맏딸이 그 죽었을 때는 계속 그 정말 그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식음도 거의 전폐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신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이런 장면도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광평대군, 평원대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역시 자식을 또 왕자들을 먼저 보냈어요. 우리가 부모 입장에 처했을 때 자신의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,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매우 큰 슬픔들입니다. 그죠? 거기에 또 하나 더 하면 세종은 또 며느리복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며느리복. 그래서 이 세종 시대에 그 세자가 누구죠? 문종이죠. 문종. 자신의 맏아들인 문종의 세자빈을 간택하는 데 있어서 세종이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뭐 예나 지금이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좀 일으킬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 세자빈을 그 간택을 했는데 첫 번째 세자빈으로 들어온 휘빈 김씨라는 분은 이 아들인 문종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. 이 세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로 거의 뭐 반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휘빈 김씨라는 분이 조금은 역기적인 행각을 벌이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을 태워서 그 죄를 마시게 하면 이게 뭔가 사랑이 회복된다 해서 정말 너무 뭐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아주 그 무리수를 두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이 일이 발각이 돼서 세자빈의 자리에서 폐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왜 또 세종이 그러냐면 이 세자빈 간택에 세종이 상당히 관여를 하거든요. 아무래도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그 왕이고 나중에 국모가 될 인물이죠.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가져도 좋죠. 그 다음에 세자빈으로 간택한 인물이 순빈 봉씨라는 여인인데 성씨 이 순빈 봉씨가 또 심상치 않아요.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레즈비언이었어요. 레즈비언. 이 동성애자여서 이게 궁궐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요.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데 이때 세종대왕께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도 뭐 대통령께서 아주 뭐 대국민 뭐 담화 같은 거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뭐 필요한 경우는 뭐 사과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이제 이때 세종대왕이 사과문까지도 발표를 했네요. 아, 이렇게 좀 우리 왕실에서 이런 문제로 정말